게릴라 가든이라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 식물을 키우는 뭐 배치하는 그런 작업이랑 저희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어떤 키워드 구독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접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변화를 위한 게임이나 아니면 뭐 뉴스 게임이라고도 부르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질 수밖에 없고 그 진다는 건 이제 이기고 진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모두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좀 좋은 구조인 것 같아서 그런 형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처음 이렇게 만들게 된 거가 그 사회 기반 시설이나 이걸 저희가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우선 인지시키고 그 과잉된 것을 좀 나누자. 네, 저희는 먼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미디어 아트와 이게 교육과의 융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한 모듈 키트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모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의 그 전시 조명이나 아니면 이제 무대 조명에서 쓸 수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조금 저희가 저가의 장비들로 개발을 해서 다른 여러 여타의 그 이벤트들이나 혹은 그 작품들과 서로 이렇게 조합하거나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저희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관심이 갖게 된 게 그 약간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점점 얕아지고 그럴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첫 출발점으로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일단 서버에 수집해서 그거를 약간 활용하는 방법까지 그냥 보여주는 정도로 프로토타이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가치를 이제 재발견하거나 재창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이나 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쫓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탁기를 이제 분해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그 고전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할 때가 많고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많은 감화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퍼블릭 퍼니처들이 건축물 그리고 도로 공간 그리고 차도 공간에서 주차 공간 이 스페이스 세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 새로운 타입의 얼바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타입의 도시 생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해카톤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새로 시도해보고 하고 싶었던 걸 새로 시도해보고 이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카톤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순 기간의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 어떤 목표 지점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좀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또 작업까지 연장을 해서 진행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해크데이처럼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카톤의 원래 취지대로 마라톤처럼 계속 릴레이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